어느 대법관의 사방에 미국 전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3.1은 봐야 뉴스를 한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아나운서 강지영입니다. 향년 87세, 미국 대법관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고 긴즈버그. 긴즈버그 하면 미국 사람 대부분이 알 정도고요. 어딜 가든 주목받고 Everyone wants to take a picture with me. 얼굴이 새겨진 굿즈에 인터넷엔 짤까지 넘쳐났죠.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온갖 차별에 반대하고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서 투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고 긴즈버그의 일생을 3일로 돌아볼까 합니다. 먼저 50년 전 한 사건부터 살펴보죠. 1973년 1월 17일, 당시엔 변호사였어요. 프론티에로 대 리처드슨 사건을 맡았는데, 프론티에로라는 한 공군 소위가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건이었죠. 왜냐면 당시 미 공군은 주택수당이란 게 있었는데요. 부양해야 할 아내가 있는 남성 군인한테 지급된 혜택이었죠. 근데 반대로 부양해야 할 남편이 있는 여성 군인에겐 이 수당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엔 법이 그랬거든요. 바로 이 사건에서 긴즈버그는 프론티에로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오늘날 여성들이 직면한 고용차별은 소수 집단의 차별만큼 만연했지만 훨씬 교묘하여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여성 군인의 손을 들어줬죠. 이 사건 지금이야 당연히 차별이라고 생각되지만 당시엔 대법원에 갈 만큼 논란이었습니다. 잠깐 그 시대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긴즈버그가 하버드대 로스쿨을 간 게 1956년이었거든요. 학생 500명이 있다면 여성이 9명뿐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로스쿨 원장이 여학생들을 불러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남학생들의 자리를 빼앗으면서까지 로스쿨에 들어온 이유를 말해라.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긴즈버그는 어떤 게 성차별인지 이게 왜 문제인지 설명하고 또 설득해야만 했죠. 그는 여성뿐 아니라 성차별로 피해받은 남성을 위해서도 싸웠는데요. 당시 싱글맘한테 지급되던 보육수당을 남자란 이유로 받지 못한 싱글대디, 또 여성에게만 인정해온 보육비 공제를 거부당한 미혼 독신 남성. 긴즈버그는 이들의 변론을 자처했고 모두 승소했어요. 그렇게 법에 남아있던 차별을 꼬집으며 이름을 알린 그는 판사로 임명되고 이어 1993년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됩니다. 그럼 그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요. 데이 2, 2013년 6월 25일입니다. 이날 미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50년 전쯤엔 흑인 유대인과 같은 소수자 차별이 하도 심해서 선거법에 이런 조항이 함께 생겼거든요. 과거 선거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던 지역들은 그 지역 맘대로 선거 절차나 법을 바꿀 수 없다. 바꾸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그런데 2013년 대법원이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 이런 조항 큰 의미 없잖아? 라면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낸 거예요. 9명 대법관 중 5명이 위헌에 찬성하면서 최종 판결이 났지만 당시 긴즈버그는 이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아니, 투표 과정의 소수자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그때 법을 공부하던 한 10대 학생이 긴즈버그에 확 꽂혀버립니다. 와, 이 사람 진짜 멋있다. 그러면서 덕질하는 블로그까지 만들죠. Notorious RBG. 우리말로 하면 악명 높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유명 래퍼 Notorious Big의 이름을 따다 붙였대요. 폭발적으로 5만 가지 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대법관이 그동안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 재조명되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럼 긴즈버그가 지난 18일 세상을 떠난 겁니다. 12년 동안 무려 5번의 암과 싸우면서도 그는 끝까지 대법관 자리를 유지해왔는데요. 대법관에도 진보 성향, 보수 성향 같은 게 있거든요. 대법관 9명 중 5명이 보수, 그리고 긴즈버그를 포함한 4명이 진보 성향이었는데요.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되면 그 비율이 6대 3으로 치우칠까 봐 투병 중에도 자리를 지켜온 거죠. 이건 뭐 투병이 아니라 투쟁에 가까웠던 거죠. 긴즈버그는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걱정을 놓지 못했다고 해요. 새로운 대통령이 선임될 때까지는
내 후임이 정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임종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많은 청년들은 무엇보다 긴즈버그의 빈자리에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I think it's important to take a step back from the politics of the moment and recognize everything she represented and everything she accomplished in her long career. She did so much to pave the way for women, all women. She's really improved the lives of every single woman in this country and every single family in this country. 6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온 고 긴즈버그.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된 건 단지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누구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투쟁했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그가 생전에 남긴 말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에게는 나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다. 지금까지 3데이스의 강정이었습니다.